또순이 지인이의 잠깐만요. 지인 씨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어요.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너 무슨 일 있어? 할 일은 많은데 회사 송년회 때문에 일손이 째서 얼마 전 큰 실수를 했지 뭐야. 실수를 하고 너무 놀라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말 것 같았어. 액땜했다고 생각해. 그래도 한 해 애군을 잘 때우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잖아. 표정에 너무 우울함이 배는 것 같아. 그래, 힘내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. 근데 실수한 일은 잘 해결되고 있는 거야? 내가 실수한 거니까 총대 메고 열심히 수습하고 있어. 잠깐만, 친구들아. 그런데 방금 한 말들 중에 틀린 말이 있다고. 다음 보기 중 틀린 말을 찾아 맞춤법에 맞게 적어주세요. 세 개는 맞는 말, 하나가 틀린 말입니다. 틀린 말을 바르게 고쳐주세요. 자, 네 분이 답 모두 쓰셨는데요. 200점이 걸려있습니다. 네 분이 쓰신 답 확인해보죠. 매다, 배다, 세다. 답이 갈렸습니다. 배다라고 쓴 두 분. 박창석 씨. 네. 표정의 우울함이 배다. 네. 표정의 기쁨이 배다. 배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200점이 걸려있는 또순이 지인이 문제. 정답 확인합니다. 정답은 배다입니다. 두 분이 맞추셨습니다. 대결의 배다는 어이겠지만 이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는 아이의 배다가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물쇠 문제 직전까지 풀어봤습니다. 김현주 씨와 박창석 씨가 자물쇠 문제 진출합니다.